전쟁에 나가서도 하루 세 끼 이것만 먹었다는 나폴레옹. 하루에 이거 175개를 매일매일 먹었다는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 식사 전 에피타이저로 무려 300개나 까먹었다는 프랑스의 앙리 4세. 또한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도 하루에 최소 이것 50개를 먹었다죠. 바로 굴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이들이 굴 매니아가 된 까닭은 바로 굴이 정력의 상징이기 때문인데요. 올드보이의 산낙지 먹는 신을 보고 경악했다는 유럽인들이 굴만은 날것으로 먹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굴이 정력에 좋은 이유는 아연이 풍부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뉴욕대병원 아사돌 로젠펠트 교수는 성기능이 부진한 사람은 성관계 직전에 굴 6개를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Really? 서양에서는 생굴을 주로 술과 함께 먹는데요. 영국에서 굴의 흑맥주를, 프랑스에서는 굴의 샤블리라는 화이트 와인을 즐겨 마신답니다. 그 보스턴에서는 진짜로 오이스터 바가 많은데요. 오이스터 바라는 게 굴을 파는? 굴을 생으로 파는 바가 오이스터 바예요. 네. 굴 시즌에 굴 뭐 어디서 잡은 굴, 어디서 잡은 굴 해가지고 메뉴판에 쫙 굴 이름별로 이게 써 있는데 되게 비싸요. 여섯 피스 해가지고 여섯 개에 뭐 12불. 이러니까 배당 2,000원 하네요. 굴과 함께 남성 스태미나식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게 물개 요리죠. 물개는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든지 이누이트라고 부르는 북극지방 원주민들이 먹는 음식인데요. 특히 물개 요리죠. 물개 기름, 씨오 오일이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고기를 참기름장에 찍어 먹듯 모든 음식을 물개 기름에 찍어서 먹는데요. 변비와 위장에 아주 좋답니다. 특히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데도 빠질 수 없는 재료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선 전문가를 찾을 수 없는 만큼 마음은 알래스카로 바로 날아가고 싶었지만요. 제작비가 무한도전만큼은 안 돼서 알래스카 한인의 저렴한 인터넷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소한 식구의 강용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알래스카는 지금 몇 시인가요? 아, 지금 10시 30분입니다. 저녁 10시요? 예, 예. 물개 요리를 요즘도 그렇게 드시나요, 거기서? 네, 여기는 일반 반찬이니까요. 아, 물개가요? 그 이누이트족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물개 요리를 자주 드세요? 백인들은 잘 안 먹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주민들은 거의 1년 내내 이제 잡아갖고 이제 재워놓고 먹죠. 물개 요리 먹을 때 그 물개 기름을 그렇게 찍어 먹는다면서요? 우리나라 이제 뭐 김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조하는 방법이 각 집마다 이제 고유의 방법들이 다 있죠. 드셔보셨죠? 맛있어요? 아, 일반 식용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냥 기름.